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두 문제, 우리 지금 올림포스의 유닛 12에 프랙티스 2랑 프랙티스 3 오늘 해준다 그랬죠? 오늘은 각자 지금 온라인으로 좀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각자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뭐랄까? 중심 소재, 중심 단어, 이거 하나를 생각을 하고 가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를 때는 얘들아,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 자,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님, 앞에 여기 화면 좀 한번 봐봐. 어떤 중심 소재가 여기 있어. 중심 소재가 있는데,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를 보면 돼.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어떤 글의 흐름이 계속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들어갔으면 얘가 정답인 거고, 어떤 중심 소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 그럼 얘가 지금 흐름과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오늘 2번, 3번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중심 소재를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전체 문장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s we grow older, 미안, 여기가 아니라 그 위에 거네요. 요거 맞죠?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began in uncertainty. 그랬어. 자, uncertain이라는 게 일단 여기가 있는 게 중심 소재야. Certain이라는 거는 확신한 또는 특정한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확신한이라는 건데, uncertain에다가 ty가 붙어서 그거의 명사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는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 중심 소재로 불확실성이라는 거야.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1번 문장에 보면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긍정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으로 얘기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 봐보세요.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시작된. 여기서 ever 이라는 거는 경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선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앞에는 띵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시작된. 지금까지 시작된 훌륭한 것들은 시작됐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자, 그럼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지금 중심 소재로 잡았어.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얘 보면 great thing이라 그랬지. great thing이라는 건 훌륭한 것이잖아. 지금까지 시작된 훌륭한 것들은 불확실성에서 시작됐대요. 훌륭한 것이래.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럼 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 우리 2번 문장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아. 이게 진짜 불확실성이 좋은 건지 아닌지를. Thomas Alva Edison asked, Will this work? Thomas Alva Edison, 우리 에디슨 알지? 에디슨이 물어봤어. 이것이 work라는 거는 여기서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작동될까? 라고 물어봤고요. And now we experience.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뭐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전구라는 선물을 경험하고 있대. 자, 선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도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는 요 빨간 색깔 형광펜으로 설명을 할 거고, 중심 소재에 대한 거는 노란색으로 갈 거야. 우리 에디슨이란 사람이 이것이 작동될까라고 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요 전구라는 선물을 경험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뭐야? 불확실성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된 그 전구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플러스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옳아요. 2번 문장 가보자. Steve Jobs ponder. ponder이라는 거는 궁금해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궁금해하는 것도 계속 이게 맞을까?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불확실성이야. Is there a need for this? 이것에 대해서 필요가 있을까? Steve Jobs 또한 이렇게 했대요. Now we need computer that fit in our pocket. 결국에는 얘들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미니 컴퓨터 좋은 거잖아. Fit in our pocket. 우리의 주머니에 딱 맞는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역시 스티브 잡스 또한 불확실성으로 계속 궁금해했지만 미니 컴퓨터와 같은 요런 좋은 것을 받았지. 그러면 요 선물이랑 똑같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야. 3번 가볼게.
자, 3번 문장은 좀 길어져서 좀 내려갈게. 근데 선생님 역시 중심 소재는 노란 걸로 표시할 거고 그 중심 소재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빨간색으로 갈 거야. 3번 가보자. In order to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 그랬지. 그러면 in order to bring our ideas and dreams to life. 우리의 아이디어랑 꿈들, 우리 삶에서의 꿈들이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상하다라는 거야. 예상해야만 합니다. fear, 공포와 uncertainty 또 나왔어요. 자, 이것들을 예상해야만 한대요. 그리고 we have to, 선생님 여기 봐봐. 얘 병렬에 걸친 거야. 지금 다른 색깔,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 have to expect, welcome, no. 지금 보라 색깔이 동사의 병렬로 나왔어.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고 expect는 예상하다, 예상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have to가 여기에 걸린 거고 have to가 welcome, have to welcome. 자, welcome in이라는 거는 이어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welcome은 환영하다 라는 건데 welcome in이라고 하면 뭐야? 기꺼이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야. 이어 동사지. 그 다음 여기 have to가 또 뒤에 no에 걸려 있어.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공포를 예상해야 하고 불확실성과 공포를 예상해야 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uncertainty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근데 welcome이라는 단어가 어때 얘들아?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 중심소재 uncertainty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흐름과 전혀 다르지가 않지. 예상하고, 예상도 지금 플러스로 볼 수 있어.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야 된대. What once we faced it. 자, 여기 what이 틀렸네.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 what이냐 대신이냐의 구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고 뒤에 근데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once라는 거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선생님이 접속사라고 그랬어.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노론걸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그것은 자, has a hold on 이라는 거는 has a hold on 이라는 거는 지배력이 있다, 힘이 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앞에 노론거가 붙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걸 닥치고 나면 더 이상 그거는 지배력이 없대. 자, 지금 여기 접속사 부사절의 문장과 주절의 문장이 와있지. 그렇기 때문에 딱 완전하죠. 이 no에 걸쳐진 얘는 that이라고 하는 목적어 절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uncertainty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단 그것을 마주하면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대. 그러면 일단 마주치면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야. 답 아니겠네. 그럼 다음 것도 넘어가 보자. Also, we should try to reduce. 자,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 try to는 노력하다. 그럼 우리는 reduce, 감소시키는 걸 노력해야만 합니다. uncertainty와 risk taking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뭐 위험 부담을 가져가는 것.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minimize the possibility of failure. failure라는 건 실패예요.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험 감수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아주 훌륭한 것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랬고 또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선 봐봐. 지금 여기서도 역시 지금 uncertainty 나왔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reduce 한대요. 줄여야 된대.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했잖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 또한 그런 불확실성에서 있지만 결국에 훌륭한 걸 만들어냈잖아. 근데 감소시켜야 된대. 그럼 얘 마이너스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는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다 긍정적인 단어라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reduce, 감소시켜야 되고요. 왜?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 열선튼이를 그러면 실패라고 보네. 실패가 아닌데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 지금 4번 문장에서는 uncertainty라는 이 문장을 실패로 보고 그거의 가능성을 감소화시키기 위해서 reduce 해야 된대요. 그럼 얘가 정답이겠지.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얘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위에선 다 플러스였는데 얘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면 되고요. 5번도 한번 보자. 5번도 중심 소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우리는 must remind, 기억해야만 합니다. remind는 기억해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4형식 동사예요. 4형식이라는 거는 I요. 누구누구에게 DO라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우리는 상기시켜야 돼.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돼. 얘가 DO야. 근데 지금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that, ER을 상기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뭐를 상기시켜야 되냐면 there are two possible ends.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결말이 있대요. To every certain journey. 모든 브락시 사랑한 여정에는 가능한 두 개의 결말이 있대. 근데 그 여정이 뭐야? We embark upon. Embark upon이라는 거는 뒤에 착수하다 밑에 단어 나와 있지. 우리가 착수하다가 아니라 착수하는. 선생님이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가라 그랬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뭐뭐 하는 뭐 이렇게. 선이, journey, journey가 선행사야. 어떤 journey? journey는 여정, 여행이란 뜻이야. 자, 우리가 착수하는 불확실성한 모든 여정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결말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remind 해야 된대요. 땡땡이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그 두 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either이 나오면 뒤에 상관접속사 짝꿍 찾으라 그랬지. either 나왔어? either A or B 기억나세요? either A or B. A 또는 B. 우리 빨간 색깔은 헷갈리니까 다른 걸로 할게. either A or B. A 또는 B. 이거 가끔 뭘로 헷갈리게 나오냐면 end로 해서 나오기도 하거든. end 아니에요. 꼭 either의 짝꿍은 or이 얘들아. 자, 그러면 A 또는 B, A, B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wo possible ends에 대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를 얘기하겠죠.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거야. We learn a lesson. 우리는 배워요. A lesson이라는 건 교훈이야. 어떤 교훈을 배우냐면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 자, bring이라는 거는 가져오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가져오는 교훈.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깝게 가져오는 교훈. 우리의 진짜 원하는 것에. 자, 이 교훈이 어때 얘들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uncertain이라고 하는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엔딩이 항상 존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심 소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고 있어. 아이고. 중심 소재에 대한 거는 요거 uncertain journey가 똑같이 uncertainty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교훈 두 가지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면 뭐 lesson이라는 건 교훈이야. 교훈을 배운대. 그런 거는 긍정적이지. 교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거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잖아. 그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뭐를? True desire,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에 대한 레슨을 배운다는 건 완전히 긍정적인 얘기지. 실패에 대한 얘기가 거리가 멀잖아. 실패를 해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운다 그랬으니까 uncertain journey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엔딩도 긍정적인 거고 나머지 하나 보자. We reach the point. 우리는요, reach는 도달하다야. 우리는 도달합니다. 뭐를 도달해? point라는 거는 지점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어떤 지점이야? We set out for. 자, set out for이라는 거는 몸무를 향해 나서다야. 우리가 향해 나서는 그 지점에 도달해. 이거는 완전히 긍정적이지. 왜? 이거는 완전한 성공을 이룬 거잖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한다라는 거는 완전한 성공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자. 한 문장을 빼고는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됐니? 그래서 5번만 reduce, minimize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만 5번이 아니라 우리 여기 요거 다섯 번째 문장 정답은 얘지. 왜? 얘만 마이너스 단어, 얘가 마이너스 단어지. 이게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해석 위주로 설명을 해줘서 문장을 푸는 그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설명 못해주면서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중심 소재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흐름에 대한 문제를 찾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옳고 그른 거. 우리가 지금 언설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릴 필요가 없어. 얘가 쓴 이 문장의 흐름과 관계 없는 걸 고르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혼자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그 흐름에 맞춰서만 보시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4번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4번이 정답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AC 중 어법상 틀린 거를 바르게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위에 대시 틀렸다 그랬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위에 와시구나. 와시 틀렸다 그랬어요. 이거 얘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 완전한 문장에서 아니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접속사 대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고치십니다. 이거를 was을 대수로 바꿔. 그 다음 우리는 fear uncertain을 빈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우리 주제 문장이야. face로 갑시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직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훌륭한 모든 것들은 began, started 다 돼요. began in uncertainty. 그래서 불확실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됐나요? 네. 복화다이어리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모르는 단어 복화다이어리 정리. 하나를 정리하시고요. 아직 못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다 정리하고 다음 거 가보자. 자, 우리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글의 흐름과 역시 관련 없는 거. 위에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 중심 소지 하나 찾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가보자. As we grow older, 우리가 여기 as는 뭐뭐 하면서 라고 보면 되네. 뭐뭐 하면서 우리가 older,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함에 따라서 해서 적어자. as라는 아이는 뜻이 되게 많아. 근데 뒤에 비교급으로 나오면 얘는 접속사로 뭐뭐 함에 따라서 라는 거야. 우리가 나이듦에 따라서 the islands become more yellow. islands가 또 이거 지금 주격이죠. 여기는 islands를 수정체라고 볼게요. 우리 눈 알 속에 있는 수정체 있죠. 그 수정체, 우리 수정체는 more yellow, 더 노란색이 된대요. 그런 다음에 보면 얘들아 컴마 다음에 ing 보이지? 선생님 얘 뭐라 그랬어? 분사 구문이라 그랬어. 분사 구문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어. 접속사, 그치? 생략, 주어, 주절과 접속, 주절과 부사절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 동사 원형의 ing고, 컴마 ing는 주어, 생략된 거 살려서 얘가 능동으로 가면 causing이 맞다 그랬고, 수동이면 being이 생략을 해서 얘는 아니라 그랬지. 자, 그럼 보자. 살려보자. 이제 당분간은 분사 구문이 있으면 거꾸로 생략되어 있는 게 뭔지 주어와 동사를 살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islands. 어쨌든 여기까지는 딱 끊고 얘가 지금 주절인 거야. 그리고 얘가 컴마 다음에 ing, 얘가 부사절. 분사 구문이 부사절인 거야. 자,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건 뭐야? 그래, 수정체야. 근데 지금 수정체라고 하는 게 지금 복수로 갔으니까 대의로 갈게요. 그 다음 수정체라는 거는 유발하잖아. 스스로 유발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as나 while로 이렇게 같이 쓰는데 걔는 진행형과 같이 쓰여서 얘는 as they are이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are이 비동사니까 being이 돼서 그냥 as they are causing 하면 유발하면서, 유발하는 동안에 유발을 한대요. Poor color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은 분별, 식별이란 얘기야. 근데 poorer, 더 안 좋은 색깔 분별이라는 거는 색깔 분별을 잘 못한다라는 거야. In green, blue, violet, end of the spectrum. 너네 그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알지? 우리 무지개 색깔로는 딱 일곱 개로 나뉘어서 그렇지만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잖아. 그 중에서도 green이나 blue나 violet, end, end라는 거는 끝에야. 자,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그린이나 블루나 바이올렛. 우리 모바일 중독조파 남보 할 때 남색, 보라, 빨, 초, 남보 이 끝에 있죠. 이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이런 색깔에 있어서 색깔의 분별력이 더 안 좋게 유발하면서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점점 변한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중심 문장을 뭘로 잡을까?
2번 문장 보고 갈까요? 근데 선생님은 예상을 해보자면 이것도 중심 문장은 똑같이 노란색으로 잡아볼게. 우리 수정체에 대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은 수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나이가 든 수정체가 색깔 분별도 잘 못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예요. 왜? Poor learning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 색깔 분별을 잘 못한대잖아,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우리 중심 소쟁이는 수정체고 더 나이가 들면서 더 안 좋은 색깔 분별을 하니까 더 안 좋다. 부정적인 거다. 그럼 앞으로 쭉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겠지. 그 다음 두 문제 한번 볼게요. Also, the lens's ability to adjust and focus declines as the muscles around it stiffen 이라 그랬고요. 여기서는 좀 동사 찾는 게 까다로웠을 텐데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가보자. 자, lenses. 렌즈가 아까 수정체라 그랬죠. 수정체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To adjust.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네. adjust라고 하는 거는 조정하다, 조절하다야. 근데 조절하는 능력. 수정체에 조절하는 능력. 근데 declining, 감소, 감소하다인데 여기 s가 붙었으니까 뭔가 이 ability에 맞는 동사인 것 같아. 그럼 얘는 여기서 닫아주는 거지. 조절하고 집중하는 그 수정체의 능력은 decline, 감소하다라는 중요한 단어야. 그 다음 as는 저기 여기서 자르고 as는 뭐뭐 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 하면서 수정체에 조절하고 집중하는 그 능력이 감소한대요. muscle around it. 이거 전명구지. 그거 주변에 있는 이 muscles, 그 근육들이 stiffen. 이거 동사입니다. 경직되다. 뻣뻣하게 되는 거.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그걸 조절하고 집중하는 포커스를 맞추는 이 수정체의 능력이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수정체의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것도 역시 지금 위에 아일랜드스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 다음 문장도 지금 사실 여기들아 문제를 너희들 보고 수정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갈피를 딱 잡았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지금 3번 문장부터 보자고 하는 거야. 1, 2번 문장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능력, 수정체의 능력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뻣뻣하게, 근육이 뻣뻣하게 되면서 감소한 거니까 어쨌든 수정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흐름을 잘 봐야 돼. This is that causes difficulty in seeing close object clearly called the presbyopia. Necessitating either longer arms and or corrective lenses. 한 단어, 한 문장이 굉장히 기네. 하나씩 읽어보자. This is that. that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봐. cause부터 바로 동사 나왔잖아. 이 말은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건데 아다시 보이시다시피 지금 선행사가 없어요.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가야지 얘 뭘로 바꿔야 돼? what인 거야. 근데 what이라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 했지.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 뭐야? the thing.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쓰면 돼요. 선생님이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선행사?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그것이다. 이것은 그것이다. 근데 어떤 거야? 유발하는 것. 이렇게. 이것은 그 합쳐서 유발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difficulty, ing. 우리 이거 수고로 많이 외워두는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건데 뒤에 in이 전치사로 봐서 뒤에 동명사가 와. 이거 은근히.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인생략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이거 꼭 수거를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것은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seeing.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close project. close라는 게 형용사로 가까운이라 그랬지. 우리 문 닫아 close door 할 때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가까운 물체. 가까운 물체를 보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 이렇게. clearly, 명확하게 가까운 것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cold presbyopia 라고 하는 게 노안이라고 나와있지. 노안이라고 불리는. 한 문장 끝났어. 근데 또 컴마 ing 나왔네. 선생님 컴마 ing는 뭐뭐 하면서 분사법을 위해서 설명했지. 자, necessity라고 하면 뇌들 필요성이라고 할 거야. necessary라고 하면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고요. necessitate라고 하는 건 필요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로 밑에 나와 있지. 그럼 얘는 필요하게 만들면서 뭐뭐 하면서 선생님이 ing는 뒤에 주절과 뭐뭐 하면서라고 그랬지.
자, 이것은 가까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다. 필요하게 만들면서. Either A or B 또 나왔네요. Longer arms, 더 긴 팔이나 corrective lenses, 교정 렌즈, 교정 안경, 이런 교정 렌즈를, 이 교정 렌즈나 더 긴 팔. 무슨 말이야?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니까 팔을 쭉 뻗어가지고 멀리 보이면 좀 보이니까 아주 더 긴 팔을 원하거나 아니면 교정 렌즈, 이 둘 중에 하나를 필요하게 만들면서 노안이라고 불리는 가까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지금 앞에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수정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야? 일단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어져서 힘들어, 어려워, 지금 노안이라는 게 이렇게 안 좋아라는 부정을 이어서 하고 있고, 자, 긴 팔, 교정 렌즈 이런 것조차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니까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1번 문장은 지금 수정체, 나이가 든 수정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꺼가 보자. To complicate matter further. 요거는 수거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to complicate matter further. 자, complicate라는 거는 복잡하게 문제를 더 간다라는 거야. 우리 사실 이거 자주 봤던 단어 중에 똑같은 게 있어. To make matter worse. 기억나? 설상가상으로. 무슨 말이야?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거. Complicate, 더 복잡한 문제로 further. Further이라는 거는 far, 거리가 먼의 비교급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를 더 가게 만들어. 그 말은 뭐야? 어떤 일이 안 좋아. 그게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to complicate matter further이나 to make matter worse가 나오면 앞에 뭔가의 부정적인 얘기에 대한 플러스, 더 안 좋은 거는 설상가상으로 라는 거야. 사실 요거는 요것만 봐도 정답이겠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이어서 하려나 보지. 한번 가보자, 진짜 그런지. 자, the time our eyes need to change focus our near to far or vice versa increase 라 그랬고, 자, 동사 한번 찾아볼래? 근데 need to, 근데 이게 time이라는 동사가 있고 우리의 눈이 필요해, 변할 필요가 있어. 뭐요? 초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는 우리 눈의 시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인 거야. increase는 증가하다지. 근데 어떤 시간이야? 우리의 눈. 지금 선생님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서 뭐뭐 하는 이라 그랬잖아. 우리 눈이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야. 뭐할 변화? 뭐를 변화시켜? 그 초점의 변화. from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지. from A to B. 가까운 것에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니네가 상상을 해봐.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포커스를 변화할 필요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사람이야. 지금 내가 영상으로 선생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눈알이 이렇게 있어. 내가 눈알이 있어서 신문을 이렇게. 아 정말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고. 진짜 이게 약간 찐따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읽다가 가까이 딱 갖고 와. 그러면 초점이 확 빨리 바뀌지. 아니면 내가 멀리 딱 신문을 좀 내려. 그러면 내 눈의 수정체가 열일을 한단 말이야. 어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말이야.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초점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 눈이 필요한 시간은 increase, 증가한다.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빠르게 바뀌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이 초점을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전히 지금 초점 잡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기 때문에 얘도 역시 노안을 가지면서 이런 불편한 점,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막는 거예요. 됐죠? 근데 B번이 틀렸네, 얘들아. 지금 주어가 the time이라는 3인칭 단수야. 근데 동사에 왜 S 안 붙였어? 틀렸지. 그래서 B번은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근데 얘는 저기 뭐야, 해석적으로는 맞아. 시간이 증가한다는 건 안 좋은 거야. 원래 우리가 초점이 아무리 거리가 멀든 가깝든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vice versa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와있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반대가 뭐야? 멀리서, 가깝거든, 가깝게서, 멀리든 어쨌든 포커스를 변화할 우리 눈에 필요한 시간들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This also poses a major. 자, 그 다음 거 이어서 갈게요. 자, 오. 우린 다섯 번째 문장인데, 3번 문장 한번 보자. 자, 우리의 universal change. universal이라는 거는 보편적인이라는 거. 보편적인, 보통. 그냥 모두가 타당한 거를 universal이라고 그래요. 자, 운이 좋게도,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난 여기서부터 의심이 돼. 운이 좋게도 지금 계속 지금 안 좋은 얘기, 노안에 대해서 우리 수정체가 안 좋은 일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운이 좋게도 몇몇의 보편적인 변화들, such as는 뭐뭐와 같은, 노안과 같은 이런 보편적인 변화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변화들인 거잖아.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어요. Can be corrected. Correct는 수정하다야. 근데 수정체니까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Through glasses or contact. 안경이나 컨택트라고 하는 거는 뭐 렌즈, 눈에 눈 그 수정태 바로 붙이는 거, 그런 것들 통해서 쉽게 교정될 수 있대. 지금 얘 봐라. 지금 얘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운이 좋게도 교정될 수 있대요. 그것도 쉽게. 그럼 얘 부정적인 얘기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정답이네. 지금까지는 노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됐죠?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확인해보자. 여전히 또 얘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얘기 안 했네. 그치, 나 바로 일로 넘어왔지. 이거 볼까요? This also pose. Pose는 저기 제기하다. Major problem in driving. 운전하는데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제공한대요.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지.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 노안 수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답은 변함없어. 얘는 계속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장 계속 한번 보자. 자, 이거 지금 because drivers, 지금 여기 driving, 여기 지금 문장이 driving에 대한 얘기인 건데 얘 이어지는 문장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문제를 예방, 문제를 유발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어지잖아.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운전자들은 are constantly changing,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이게 라고 하는 중요한 부사야. 자, 끊임없이 그들의 포커스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초점을 바꿉니다. From the instrumental panel. 자, instrument panel이라는 거는 계기판. 속력이라던가 막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나오는 그 계기판 있잖아. 핸들 뒤에 있는 거, 그 패널. 자, from A to B. 그 자동차 계기판에서 other autos, auto가 아니라 car, 자동차랑 똑같아요. 다른 자동차와 and signs, 그 표지판들 on the highway. 이런 highway라는 거는 뭐 길, 뭐 여기선 사실은 고속도로라고 보면 돼. 고속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이나 어떤 그 자동차들, A에서부터 B까지 자동차 패널에서 다른 그 고속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이나 자동차들에게까지 포커스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major problem을 일으킵니다. 자, 그냥 all the drivers. 근데 여기 because가 있으니까 여기도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다시 한번 가.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그들의 포커스를 자동차 패널에서부터 고속도로의 표지판이나 다른 차들까지 포커스를 끊임없이 지속하게 포커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바꾸기 때문에 all the drivers, 나이 든 운전자들은 놓칠지도 몰라 중요한 information, 정보를 because of their slower refocusing time, 뭐 때문에? 그들의 더 늦어진 refocusing time, 다시 초점을 잡는 그 시간이 늦어진 것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칠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초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속력을 몇 도로 제한, 뭐 몇 킬로까지 제한해서 이런 것도 못 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돼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이랑 운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어지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노안을 통해서 문제, 운전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포커스를 맞춰서 얘네들이 놓칠지도 모른다 중요한 정보를, slower, 더 낮아진 이런 시간. 지금 여기 4번, 우리 문제에서 4번 빼고는 다 지금 우리 수정체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은, 근데 이건 쉽게 교정된다고 했으니까 얘 혼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 흐름 문제는 우리 아까 좀 두 문제를 지금 길게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worksheet 한번 보자. 자, 우리 아까 이거는 설명을 했지. This is what이라 그래서 대시 아니라 what으로 바꾸고요. 그럼 얘는 the time이 주어니까 그거에 맞는 동사의 수일치 increases로 갑니다. 노안이 운전장애 일으키는 문제점은 우리말로 쓰래. 초점을 선생님 그냥 불러드릴게요. 초점을 다시 맞추는 써줄게 그냥.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 refocusing time이라고 했죠. 그 위에서는 다시 맞추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보카나리 꺼내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도 지금 정리하세요. 보카나리 꺼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설명한 거 단어 적고. 자, 영상은 애들아 여기까지야. 근데 지금 보면 너희들 이 영상 단어까지 다 정리하고 해석 노트한 거 있으면 맞추고요. 그 다음 여기 맞추는 거는 밑에 해석이 선생님 안 주었으니까 그만 맞출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유닛 12에 대한 워크북까지 완료해야 오늘 과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워크북까지 마무리하세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우리 어법기출 4문제만 나